2017 가수협회 춘계 수련회 및 음악 저작 인적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가수협회 상임이사 윤청국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썩렁한데 우리 오늘같이 좋은 날은 감사합니다. 그 박일수 선생님이 제일 크게 쓰시네, 서서. 감사합니다. 강렬,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사실 한 4년 만에 처음 가요 무대를 나갔더니 그렇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슬픈 일이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선배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수련회의 인적 저작권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고국 경영과 가요를 사랑하시다 먼저 가신 연예 예술인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축구연합회 가수협회 오영록 회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록입니다. 여기 장소 참 좋죠? 네. 참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런 좋은 곳에 이렇게 우리 주지수님께서 또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먼저 제 인사만 하기 전에 귀하신 분들 저희 행사를 위해서 잘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몇 분 소개 올릴까 합니다. 많은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사단법인 음악 실현자 연합회 우리 김원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큰 박수로 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예, 참석하셨는데 예, 올해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희 그 본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유기선 사무총장님 같이 대동하셨습니다. 네, 박수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박희태 사무국장님도 오셨죠? 네, 저 뒤에 다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로 선배님도 좀 소개 좀 올릴까 합니다. 예, 오늘 원래 우리 안다성 선배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 오늘 못 오셨습니다. 예, 갑자기 몸이 좀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안다성 선배님 예, 몸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예,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춘희 선배님 오셨죠? 네, 박수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현희 씨 사모님 되시는 우리 김미정 사모님도 오셨고, 네. 그리고 우리 가수 차도균 씨, 네, 선배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니리 선배님도 오셨고, 네, 그리고 우리 김병수 선배님도 오셨죠. 네. 그리고 우리 가수 자니박, 60년대 우리 일반 무대를 휩쓸던 자니박 팝 가수, 어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KBS 코미디언이자, 그리고 우리 사단법인 한국연예신총연합회 또 이사로 재직하고 계신 우리 방일수 선배님. 박수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참전예술인협회 이진영 상임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예, 허락하여 주시고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 저하고는 또 이렇게 연분이 있어서 많이는 뭐 자주는 못 왔습니다만은 예, 몇 번 와서 뵙고 올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참 이렇게 스님이 되시다 보니까 너무 좋으세요. 우리 성원 스님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아, 저기 계시네. 예, 진짜 오르시고 예, 우리 성원 스님이 예, 여기 바로 선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 거기 있는데 예, 우리 그 바키라 우리 그 회원님께서 예, 그 반야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원로 연예인들 73인의 위패를 예, 이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선원사에서 우리 성원 스님이 허락하셔갖고서 아주 좋은데 이렇게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리 큰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원 스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양 옆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꽃밭이 상당히 크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을 키우면서 예, 그리고 연꽃에서 나는 그 좋은 거를 추출해갖고서 예, 식품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원 스님 이따가 좀 좋은 것 좀 많이 좀 주세요. 예, 그 박수 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예, 예전에 일반 무대 가수로서 많은 활동을 했죠. 근데 지금은 예, 그 성원 스님을 모시고 예, 선원사에서 다
돼지, 예, 막 이런 모든 것을 또 사육하고 우리 또 선운사 또 일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홍재 가수님 우리 소개해 올립니다. 예, 많은 이 장소 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어? 그리고 우리 꽃 보존회 사무총장님이시죠. 우리 홍성덕 사무총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탤런트가 또 오셨네요. 탤런트 되시는 분이. 네. 신충식. 우리 탤런트, 인기 탤런트가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도 못 뵙는데. 아, 저기 계시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애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우리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우리 또 석현 이사장님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수 노동조합의 이동기님. 아, 저기 계시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연기위원회, 연기협회죠. 연기협회 김성우 회장님.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같이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직 다 소개 못 올리면은, 못 올린 분 있으면은 이따 틈틈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 우리 실현자 저작 인접권 세미나 및 그리고 우리 춘계 수련회 2017년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언제나 이렇게 참 많은 관심 속에 사랑 속에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도 참 버스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한 분은 내가 또 소개가 빠졌네. 우리 김지평 감사님, 네, 예술인 총연합회 감사님이자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감사님. 예, 숨어오는 바람 소리에 예, 주인공 우리 김지평님 오셨습니다. 이덕환 감사님. 아, 이덕환 감사님 어디세요? 우리 또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덕환 감사님입니다. 예, 우리 무용 탭댄스의 우리나라의 일인자였죠. 네, 고맙습니다. 성춘이 안 있어. 우리 성춘이 선배님 제가 소개 안 올렸나요? 했어요. 했죠. 예, 그리고 예, 또 저기 예, 동국대학교 우리 가요 예, 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임부희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이번에도 우리 많은 예, 협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참 깜빡할 뻔했네요. 예, 이번 우리 행사에 거금 200만원을 작년에도 200만원 썼는데 올해도 200만원을 썼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전민아 운영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저 뒤에 계시네. 예, 우리 이정호 기사님하고 아주 그 도무다칩니다. 우리 이정호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함께 해주신 우리, 예,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이야 그리고 우리 동료 후배 가수분들께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 이만큼 즐겁고 흥겹고 그리고 침묵과 화합을 다지는 뜻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일상을 떠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뜻 있는 자리 그리고 추억의 자리 그리고 사랑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끝날 때까지 함께 오늘 멋있는 시간 추억의 시간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수장이신 석현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역시 서울보다는 공기가 좀 맑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네, 오늘 수련회에 우리 가수분들이 많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고 네, 또 선배님들도 네,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매년 예, 느끼는 얘기입니다만 예, 우리 저 선배님들 저희 이 시장이 좁아서 이제는 뭐 빌보드 차든가요 어저께 예, 저희 한국 저희 후배들이 예, 처음 예, 거기에 30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건 어떤 계획사에 의해서도 아니고 방송에 의해서도 아니고 개인들의 실력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해서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짓게 해서 우리나라가 생기고 처음 빌보드 차트에 30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시장을 지금 후배들은 그러보시듯 넓혀서 저희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옛날 저희 선배님들은 아직까지도 저희 국내 좁은 시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요즘은 이 가요 순위가 자꾸 빨리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책이 없을까 해서 저희 협회에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만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노래의 뿌리, 가요의 뿌리인 저희 전통 가요라고 그럴까요? 도로시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선배님들 계실 때는 이 장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가요 하면 뭐 외국 곡을 부르든 발라드를 부르든 댄스 노래를 부르든 도로시를 부르든 다 한 무대에서 어울려서 공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 가수들 노래 장르가 한 7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젊은 분들이 막 움직이는 데는 저희 도로시 제일 이렇게 좀 밑에 처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가서 뭐 이 얘기를 해도 딴 장르에서는 후배들은 와서 저희한테 도와주십시오. 뭐 돈을 좀 도와주십시오. 또 선배들 위해서 이런 거 좀 저희들이 하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이 토록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나 이제 누구한테 정부나 또 어떤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해서 뭐 얻는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 후배들이 세계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선배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이제 저희 노래하는 분들 같이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많은 협회들이 있어요. 뭐 물론 사단법인은 우리 연예술인 총연합회 연청가수협회 지금 과거의 위원회입니다만 여기를 얘기하고 또 뭐 우리 대한가수협회 또 있죠. 가수들만 저 있는 이런 곳에서 후배들을 잘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젊은 최고의 정상급에 있는 발라드를 부르거나 댄스 부르는 이런 분들이 선배를 모시는 이런 자리를 한번 같이 올해 안에 마련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각 협회마다 행정이 다르지만 그러나 선배님들 모신다는 목적은 단 하나 한 가지니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선배님들을 위해서 많은 저희들은 우리 가수 협회나 또 다른 가수들을 모임 채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배님들의 이렇게 뜻에 막대 호응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또 정부도 바뀌었고, 또 새로운 걸로 이제는 봤더니 지금 사이드에 떴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문광부가 분배를 해주지 않는다. 개인 단체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수 파트면 가수 파트에서 들어오고, 영화에서 들어오고, 드라마에서 들어오고, 연극에서 들어오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예인 지원 사업은 정부 예산을 그 사람들이 분배하는 걸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떴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든 만들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 분야에 있든 연기자로 활동하고 가수로 활동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니까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임보다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또 한번 속고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쁨과 슬픔을 주는 우리 가수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다 털어내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가수들이 마음껏 또 쌓였던 피로를 푸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환기철입니다. 요즘 뭐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고 이런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미나에 앞서서 우리 한국음악출연자연합회 김원용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김원용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00 또 우리 여기까지 공기 좋은 데까지 이렇게 다 여러분들 모시니까 너무나 아주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벼랑간 올라오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예술총연합회 그리고 한국가수협회가 주최하는 2017년도 춘계 가수 수련회 및 저작 인적권 세미나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로 가수님들과 또 선후배 가수들 그리고 동료들을 모시고 친목과 화합을 다짐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석현 이사장님 그리고 오용록 회장님 그리고 방일우 우리 사무국장님, 그 이 행사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음악실현자연합회가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술인 총연합회와 한국가수협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음악실현자연합회도 올해서부터는 복지 문제를 시작이지만 해결할 수 있었고 항상 계셔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또 행복한 시간도 가지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수협회와는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김원영 회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현자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음악 저작권 저작 인적권 세미나 질의응답 및 토론 우리 초청 강사로는 우리 전무이사로 계시는 유희선 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 실현자에 대한 권리 및 음악 저작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유희선 전무님. 우리 가수들이 음반을 내서 방송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방송과 관계 있는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아직 모르는 분이 우리 회원들 중에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실현자에 가야 되며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유기선 정무이사님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또 질의를 하시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준비한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쌤 나오시죠. 여러분 박수를 부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전무이사 유기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그 가수회에 우리 저희 방금 인사드린 김원영 회장님과 저 또 우리 국장들까지 다 동원해서 왔습니다. 매번 행사에 저희가 와서 저작 인적권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매번 이렇게 그 회원들이 단합이 잘 돼서 이런 연례 행사를 성실하게 갖는 데 대해서 오영록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께 항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음악 실현자연합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복지 문제를 위해서